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침부터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9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렇게 저항선에서 못 뛰어넘고 지지부진하더니 자 갭으로 강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채팅방에서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오늘 갭으로 강하게 넘어갈 것이다. 자, 그 무엇이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인근에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눌러놨다면 오늘 뜨면 강하게 갈 수 있다. 그것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자, 잠시만요. 자, 아침부터 바쁜데, 자, 야, 삼성전자 3.75. 야, 참,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죠? 야. 물론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신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독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줄 패면서 다른 거는 그대로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자, 이렇게 만기일 근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지션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 앤드 하이닉스 전기전자만 두드려 패면서 나머지 적당히 묶어놨거든요. 야, 그러면서 띄웁니다. 바이오는 오늘 또 약세네요. 야. 참 진짜 짜증납니다. 야. 아, 건설주 강보합, 철강 강세, 자동차 강세, 증권 강세. 자, 대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오늘 뭐 1.몇%가 날랐으니까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 85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 마이너스 25억대. 자, 베이시스 플러스 0.51% 포인트 양호. 자, 환율도 양호 밑으로 쳐집니다. 자, 양호입니다. 양호. 자, 잠깐만요. 이거 하나 날라갔네. 이거 잠깐만요. 야, 여러분들 오늘 지금 9시 반이죠.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11시까지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사실 오늘 공부해야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나중 상황, 아까 최인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연결이라도 해놓던지 둘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라서 제가 오늘 휴가 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방송도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은 제 개인이고요. 여러분들하고는 50분 내지는 그보다 더 이상 실시간 딱 접속되어 있는 분은 한 60분 정도 되고 그 이상은 충분히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히 한번 여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실시간 전부 다 온라인 접속은 되어 있다. 고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부가 집중이 안 되겠습니다만 선물 2500계약으로 강하게 땡기고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럼 같이 좀 가주면 좋은데 바이오즈가 오늘 좀 안 가요. 삼전이랑 하이닉스 바이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아, 참. 올라가도 기쁘지가 않네요, 별로. 아침에 올라가던 것도 쫙 밀렸어요. 여기 뭐야? 아, 셀트리온이죠. 아, 셀트리온 또 밀리고 있어요. 참.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서 잡은 사람들 벌써 던졌겠죠, 절반 이상은. 던져야 돼요. 서번트님. 잘 생각해보세요. 던져야 되겠는지 안 던져야 되겠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 던지고 올라타면 다시 사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빠지면 더 던지고 하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 파란 거 정도 내지는 파란 거의 절반 정도 매수 또 적당히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거예요. 올선, 올선까지는 이격도 있고, 이격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5. 볼린저 밴드 이틀 하면 안으로 들어온다가 5입니다. 5. 단기적으로 급등했어요. 그리고 며칠째. 그죠? 그러면 밑으로 쭉 빠지는 거 다 보고 있을랍니까? 다 던지라 소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양양이가 몰빵 때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일단 양호. 자, 딴 거에 비해서 양호입니다. 야, 네이처셀. 참 말이 안 논다. 말이 안 나. 패스.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방에도 잽 들고 있거든요. 뭐, 던졌겠지. 이런 걸 지켜보질 않는다고요. 이런 거, 이평선 다 뚫고 내려오는데, 그냥 100% 홀딩한다고요. 노! No, 벌써 한 절반 이상 다 던지거나, 아니면 다 던졌을 거야, 아마. 그리고 다시 여기 오면, 상황 봐가지고 슬 사든지 한다고요. 야,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야, 참. 오늘 결론 내리자면 딴 거 많이 붙잡아 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앤드 전기전자 두드려 팠던 거 다시 반등시키면서 지수 상승 별로 영향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맞죠? 1.24 같으면 짜부 크게 오르잖아요. 그죠?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강하게 갔어요. 2314 지 않습니까? 양호. 그리고 코스닥 눌릴 때 됐어요. 그러니까 양매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별로 오늘 강하게 가기는 아 어렵지 않을까. 약간 조정 받아야 될 때니까. 그러나 코스피 이제 갈 자리 가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 강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 한 7,000계약 이렇게 넘어가면 야 죽이는 거거든요. 쌈바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전부 플러스 아닙니까? 양이 혼자 약간 마이너스인가? 잠깐만 그럼 보면 되는 거고 외국인 선물세 강합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아 저는 이거 보여드려야 돼. 뭔가면 야간에 해외시장 크게 많이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 그보다 평소에는 찔끔찔끔 오르다가 어저께 선물을 1.5포인트가 올렸어요. 외국인이 땡기면서. 그럼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님도 반갑고요. 야, 아 삼성전자 좀 아깝긴 아까워요. 솔직히. 자 인호님하고 지영님 축하합니다. 야 지영님 좀 하는데 진짜 좀 과감한 것 같아. 성격이 쪼잔하진 않는 것 같아. 닥터케이한테도 까칠하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아니 이 화면 또 왜 이래 이거 왜 까만 화면이 나오지. 아 참 짜증난다 오늘 왜 이러나. 여러분 잘 들리시면 1번 잘 들리긴 한데 화면이 안 나오네. 와 왜 이러냐 이거. 아, 언제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어저께 미국이 어저께 잠깐 짚어보죠. 어차피 뭐 장 좋은 것 같으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 아 20일 아 다우존스 안착시키면서 앞에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플러스 0.57%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20일 안착했습니다. 돌파 안착 플러스 0.75. 자 그리고 야 니케이 이거 지금 아 이거 지금 맞나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이거를 반도체로 바꿀게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0%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럽도 상승했고요. 야간에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자 이렇게 반응했어요. 플러스 0.61%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2200계약 같으면 제법 많은 계약이에요. 그러면서 상승시키면서 콜옵션 48% 올리고 야 풋옵션 하루에 20% 까지고 어저께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야
이것을 보고 아침에 채팅을 하겠습니다. 야, 그동안 안 보내려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포지션 체결시키려고 억지로 끌어당겨, 억지로 막아놨네. 오늘 갭 상승에 가면 크게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대로 일단 적중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는 거 맞아요. 더 확신됩니다. 이제 위로 가는 거 맞아요. 억지로 눌러난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콜옵션 풋옵션 왔다 하면서 전부 다 까지게 만들어 놓고 결국 어제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꽝에 가깝게 다 양쪽 다 죽여놔 놓고 오늘은 이제 띄웁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 양호입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쌈바 일단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삼행전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상황. 자, 여기 저항권 저항받고 있고, 자, 여기 세게 안 밀려야 돼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는 적어도 달아야 돼요. 땡겨 올려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이거는 가면 때리 밀어버리고, 가면 때리 밀어버리고, 선수급 정도 된다면요, 때리 밀 때 팔아놓고, 다시 사놓고 이러면 되는데, 직장인들이라든지 화장실에서 주로 매매하시는 우리 레스트룸 형제들 언제 사고 팔고 합니까? 그래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일단 자, 거의 마이너스 없어요. 지금 양이 혼차 정도 약간 마이너스인데, 양아 쫄았냐? 쫄리냐? 쫄지 마라. 걱정하지 마.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한미약품, 자, 어저께 러시아에 있는 안나, 발음 별로 안 좋았다고 옆에서 누가 그럽디다. 안나 일단은 양호입니다. 야, 안나가 요새 좀 조용하신데, 안나 방송을 들으면 채팅을 보면 꼭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한 명 남겨주세요. 응답 좀 해라고. 내용 수신했다. 그래야 서로 내용이 전달되는지 알죠. 한 절반 정도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홀딩입니다. 장중에 대응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HLB, 야, 전이 그렇게 패더니 반등 강하게 놉니다. 참.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야, 오늘 우리 채팅방에서 자꾸 저한테 제 생년월일에 쫙 해가지고 그걸 주는데, 오늘의 운세 보내주는데, 재미로 정면으로 맞서지 말하는 게 HTS하고 맞서지 말하는 뜻입니까? 야, 맞섰거든요. 야, 네가 접속되는지 내가 이기는지 끝까지 맞섰어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갈아엎었어요. 그겁니까? 자, 신라젠. 야, 진짜 세요. 네이처셀. 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이오메드도 괜찮고요. 제넥신도 괜찮고. 메디톡스 저 뚫어야 되고, 밑에 두 개는 아직까지 뚫어야 되고, 위에는 제법 괜찮아요. 야, 2차전지 삼성 SDI. 야, 참. SK이노베이션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잠깐 대기. 알아서 본인의 책임 안에서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알아서. 자, 20만원 깨지면 약간 긴장하시고, 19만 5천원에서 두 가지 전략. 깨지면 던지는 거 전략 하나. 두 번째 전략. 깨져도 얼마 안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넣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양봉람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위에서 끊어내는 것. 둘. 세 번째, 강하게 가면 그대로 홀딩. 20만 6천원에서 21만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외국계도 매수 들어와요. 최근에 외국계 매도는 좀 있으나 기관이 좀 쓸어 담아주네요. SK이노베이션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있네요. 괜찮다고 뽑아놨죠. 뽑아놓은 거 갑니다. 대체적으로 위로 올립니다. SK텔레콤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현대차, 야, 배경님 굿. 물론 뭐 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들어갈 만한 자리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거 13만원이잖아. 잠깐만, 시장만 딱 보고. 외국인 갑자기 사. 선물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푹 들어왔어. 사.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1차 매수 여기 바로 시초가 때리세요. 현대차 사고 그 다음에 12만 6천원 들어오면 더 매수. 이건 손절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건 손절 안 하랍니다. 12만 3천원, 12만 2천원 깨지면 그때 생각해 볼랍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서 쭉 들어가도 별 문제 없다. 충전기로 들어가도 문제 없다. 현대차도 사고 싶으면 사. 여러분 책임 안 해서 전 책임 못 져요. 이런 건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더듬더듬 하네, 오늘. 이것도 던질 때 됐어요. 던질 때 됐습니다. LS산전, 전고점 인근입니다. 음봉 나오고 있네요. 실실실실. 여러분들도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끊어가세요. 만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오늘 하루 아닙니다. 이거 오늘 하루 아니라고요. 의미 있다고요. 이거 엄청난 저항을 갖다가 갭으로 그냥 바로 뛰 넘으면서 나 안 죽는다 하면서 쫙 들어올리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 선물세가.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가는 겁니다. 같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닥터K 숟가락 꼽았어요. 외국인들 기관 사네. 형님들아. 한 숟가락만 더, 한 입만 더. 숟가락 꼽았습니다.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사세요. 셀트리온 밑으로 좀 내려온나. 별로 안 친하고 싶다. 아, 짜증난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너무 흔들어대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너무 흔들어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정석적으로 안 움직인다고요. 물론 뭐 서번트님이나 이런 분들, 아주 오랫동안 중장기로 들고 오신 분들 왜 그런지 잘 알긴 알겠지만 짜증나요, 솔직히 좀. 짜증 안 납니까? 가려면 좀 적당하게 가고, 뭐 물론 3일 동안 잘 갔죠. 너무 흔들림 심하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일종의 짜증나게 만들어 교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베리 굿. 자, 베리 굿인데 여기서 약간 삐리삐리하죠? 자, 여기잖아. 그죠?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 밑으로 처진 거 안 쳐다본다.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끊고 다시 4만 5천원에 다시 사들어갑니다. 파란 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던지고 끝난 거 아니라 여기 쭉 빠지면 여기 다시 리바운드 나올 때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가고 원위치 되면 챙겨 먹기만 하는 거. 장대 양봉이니까 20일, 60일 이거 한 번에 다 뚫는 거 조금 거시기 하다 아닙니까? 예? 조금 거시기 해요. 적당히 한번 서줘야지. 그죠? 외국인 싹쓸이 들어옵니다. 참파도 무시가 답이다. 아, 짜증나. 그러니까 좀, 와, 진짜 짜증나요. 진짜 흐름이. 아, 신세계 지금 아니에요. 살짝 눌려줘야 됩니다. 기아차도 눌려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추세는 돌렸어요. 그래 넣어놨습니다. NC소프트 이것도 아니에요. 좋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사막 콘덴서? 야, 지우야, 니 혹시 사막 콘덴서 들어갔냐? 야, 위에 20일이 누르고 있긴 한데, 큰 의미로 보면 여기 박스권이거든. 여기 박스권. 그럼 여기와 8만원과 8만 3천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돌파하면 여기 위에 8만 8천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지우 선수가 들어갔을까? 궁금하네. 딴 거 막 한다고 정신없어 못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아요. 사막 콘덴서 일단 위로 올립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한번 쫙 돌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한다? 아침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 야, 현대건설 양호, 일단 양호. 삼성전자, 와, 죽이네. 자, 분봉하고 같이 놓고 볼게요.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현대차 살 수 있다 했어요. 살 수 있다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안 밀립니다. SK이노베이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네 위로. 살 수 있다 했어 분명히. 여기서 SK텔레콤 이거는 좋은데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세트리온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적당히 조금 차이 실은 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GS 건설 너무 위라서 못 따라갑니다. LS 산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끊으라 그랬습니다. 사막 컨덴서 설 할 수 있겠네. 아침에 바빴다. 셀케 절반 익절하고 나니까 그래 뭐 바쁘지. 사마 샀다. 사마 샀대요. 누가 샀어? 양아 누가 샀단 말이야? 아 삼성 SDI 사마 콘덴서 하이닉스 들어갔다고 올렸다. 사마 콘덴서 샀대요. 아 지우야 아 진짜 멋진데 사마 콘덴서 샀대요. 양봉 딱 보이니까 요거 보고 샀겠지. 물론 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야 참 진짜 SDI도 샀다고? 여기서? 그럼 부르스겠네. 야 미친 거 아니야? 지우 야 참 삼성 SDI 야 참 진짜 지우야 내가 마이크 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냥. 야, 참 죽이는데. 야. 잘한다. 잘해. 여러분 보셨습니까? 매수 포인트 넣으면 얄짤 없어요. 그냥 딱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오늘 갑자기 돌려보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녁에 제가 쌤을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우가 달라졌어요. 우리 지우가 중장기 쭉 들고 가던 우리 지우가 달라졌어요. 예? 그냥 빠질 것 같으면 다 던져버려요. 안 쳐다봐요. 안 토해냅니다.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세요. 2주간의 수익 너무 많아서 아유 올리기 힘드네요.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 삼성바이오 간다. 양아 간다. 걱정을 하지 마라. 응?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뭐 모르겠다 야. 아, 쌈바 가자. 아, 갈 것 같아. 가면 50만원 보입니다 눈에. 50만원 가면 거품만 물어도 될까요? 지금 거품 못 물겠어요. 아직 간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됩니까? 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현대차 사라 하고 난 다음에 양호입니다. 아직까지 SK이노베이션 양호 추가로 사라 그랬어요. 딱 요 정도만 컨트롤 하랍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돌려보는 거예요. 아까 하던 거 마저 돌려볼게요. 한미약품. 야 한미약품도 쓸 생각 있으면 쓸 해볼 만한데 아직까지는 바이오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일단 패스. 현대미포 뭐 좀 눌러줘야 되니까 일단 패스. 다음 내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 정도. 자 왜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 볼린지 밴드 상단이에요. 이거 뚫고 가지 못할 확률 90% 위에서 밀리니까 처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처지면 적당히 처지면 하루 정도 패스하거나 그 다음날 화요일 정도에 양봉 딱 쓴다. 따라갈 만합니다. 따라갈 만하다고요. 위로 올립니다. 조선주를 잡아야 돼. 야 이거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못 사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일단 관심권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닥터K 비서 범어사는 경희가 이거 좋아 보인다고 뽑았는데요. 이야 이틀 4% 1% 5.몇% 닥터K보다 더 잘하네. 많이 컸네 경이. 공부만 좀 더 하면 더 클 수 있을 텐데. 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방송하는 거 실시간 다 듣고 있죠. 점심 먹으러 가서 옆에서 아바타 하죠. 사사사사사사 하면 옆에서 저는 차트 보고 있고 밥 먹으면서 저 차트 보고 있어요. 눈 안 떼요. 숟가락은 입으로 눈은 핸드폰으로. 혼자서 두 개 했는데 분담했습니다. 범어사는 경희가 이제 채팅 날립니다. 양이 준비됐나? 예 yeah, 준비됐어. 하나 사 라이트 이야 삼바 간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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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뚫으면 간다 이거. 여기 자 볼린저 밴드의 특성 상한선은 저항선 하한선은 지지선. 상한선과 하한선은 대부분의 역할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90% 이상이 안으로 들어간다 가 기본적인 성향. 그러나 수축 확장되면 수축한다 수축하면 확장한다 그 성질인데 상단으로
내지는 하단으로 강하게 돌파 시도하면서 쭉 타고 가면 그쪽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자, 위로 터지면 50만 가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50만 가는 순간 제가 거품 한번 묶게요. 여러분들, 전체 다 플러스로 한 10% 이상 먹으면 거품 한번 물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번입니까? 그 앞에 또 먹었어요. 자, 업종 내 순환매. 자, 삼성바이오 대체적으로 좀 무겁기 때문에 47만원이면 가격도 있고 무겁기 때문에 바닥바닥 잘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제법 갈 때 그죠? 별로 못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업종 내 순환매 가능하다고요.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라 하면 와, 바이오로매도 괜찮네요. 괜찮다 그랬어요. 자, 업종 내에서 쭉 다른 종목이 랠리를 했고,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랠리를 얼마입니까? 27만원에서 30만 같으면 거의 29만원이니까 2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10% 올랐어요. 대형 우량주가 10% 오르면 부담되잖아요. 3일 만에 올랐는데. 슬쩍 쉬어줄 때 못 올라간 다른 종목들이, 야, 나도 좀 가자! 하면서 가는 게 업종 내 순환매. 이해됐으면, 자, 이해됐으면 7번 눌러! 예! 자, 몇 분이 눌렀는가 한번 봅시다. 6점 얻어있네. 웃겨 죽겠어요. 진짜. 잠깐만요. 자, 오늘은 거의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게임이 끝났다? 아니, 이걸로 게임 끝났다고요. 게임 끝났어요. 거의. 외국인 선물 아까 7,000개약 살 수도 있다 그랬어. 분명히. 야, 닥터케이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지 마음대로 뭐 7,000개약 이야기합니까? 5,600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모양이 벌써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만개학도 잘하면 넘어가겠어. 지금 몇 시입니까? 한 시간도 안 지났어요. 뭐? 여기서 억지로 붙들어 놓은 거 여기 인근에서 가고 싶은데 자꾸 개인이 선물 들어왔다고요. 보실래요? 자, 봅시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 개인이 자꾸 선물 매수세 많이 들어왔어. 6,000개약도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어. 선물 맞죠? 맞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내주면 누가 돈 꼰다? 외국인하고 옆에 있는 기관이 돈 꼬라요. 그럼 꼴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저평가됐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밑으로 푹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자, 시장이 워낙 신흥국 뭐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일단 발 뺐어요. 한번 그러고 다시 넣었는데 여기를 안 보내줬다고요. 여기서 가고 싶은데 자꾸 선물이 달라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현물도 자꾸 달라드니까 한 주고받아 해놓고 옆에서 5일 동안 비비비비비 옆으로 켰어요. 그러면서 콜옵션 풋옵션 다 죽였어요.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다 죽었냐? 손 좀 들었냐? 간다. 에이. 1400억 사고 갑자기 기관도 720억 사네. 갑자기 쌍끌이 들어오네. 왜? 어제까지 포지션에서는 위로 붕 띄우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이라든지 선물 매수세한테 돈 줘야 되니까 못 주겠다 이거지. 야, 주기 싫다야. 응? 나 며칠 늦게 가도 상관없거든. 다 조져놓고 이제 갭으로 띄우는 겁니다. 1.35 같으면 다른 나라보다 최고 세요 지금. 설득력 있습니까? 밑으로 처지지도 않아요. 거기다 풋옵션까지 사고 있습니다. 베리 굿. 외국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닥터케이 주식상처부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자, 종목은 이제 순환하면서 못 갔던 종목들 키 맞추기 하면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셀트리온 삼행지도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이제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현대차 양호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삼바 양호, 삼바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마렌거 위주로 해놔야지. SK이노베이션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대박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외국계 파네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쫓아 못 갑니다. 눌려주면 64,000원권 정도 오면 접근 가능합니다. 64,000원 딱 고르고 있으세요.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눌려주면 97,000원권 오면 살 수 있어요. SK텔레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눌려줘라. 그럼 따라간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려주면 갑니다. 절대 위에서 안 쫓아갑니다. 안 쫓아가요. 됐습니다. 됐고요. 하이닉스도 안 봐야지. 세율리아. 야, 마음고생 좀 들었겠는데. 아, 여기서 내가 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좀 물려있거든. 반등할 가능성이 사실 좀 더 높은데 만기일 이후에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만기일에 억지로 어제처럼 했는데 그게 밑으로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것인지 위로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붙들어 놓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불안하셨습니까? 여기서 오늘처럼 올라갈 것 같았으면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깨지면 각오하고 사 이렇게 말하는데 어저께는 저는 못 그랬습니다. 세율야 걱정하지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닥터케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고 사실 좀 아깝긴 아깝다. 아, 참 여기에서도 잡아가는데 그죠? 여기에서 못 잡는 이유가 있다고요. 아까 그 이유 밑으로 더 쳐질 수도 있었거든. 아쉬워하진 않겠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위험 관리했습니다. 셀트리온도 하나 넣어놔야지. 자, 이 정도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흥분 많이 했어요. 5분만 쉬었다 갈 겁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지지한 별로 문제 없어요. 자, 언제부터 샀다? 어저께는 그냥 여기서 샀사 해가 올라가요. 그냥 올라갔어요. 여기도 아침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아침 정신 없었으니까 HTS 꺼지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0분 봉 다 돌려냈어요. 그죠? 20일 전부 정배열입니다. 갔다가 적당히 눌려줬고 그 다음에 야, 이런 것들이 좀 털어내길 것 같은데 올라오면 때려패고 올라오면 때려패고 올라오면 때려패고 사람들 질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야,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29만 1500원 추가 매수. 아, 추가 매수는 좋은데 너무 꼭대기 아닙니까? 하려면 더 밑에서 했었어야지. 서번트님, 셀트리온 하려면 제가 이야기 좀 할 때 그런 때 내지는 이런 때 해야지. 27만 1000원에 20일 딱 밑에 받치는 거 보고 그때 매수하는 게 더 잘하는 거지. 몰라 뭐 사고 치났다 했으니까 여기서도 뭐 양껏 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앞에 그건 생략하고 뭐 사고 쳤다면서요. 여기서 대박 실었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상황 본인이 적당히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여기서 끊어먹고 뭐 했으면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밑에 저 밑에
3년 동안 들고 계신 분이거든요.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7만 3천에 샀다. 27만 3천 샀단 말이에요. 최대 매수. 야, 승부수 던졌네. 서번트. 서번트. 야. 승부사인데. 야. 최대 매수. 참여 안 온다 그랬어요, 저한테. 채팅방에. 큰 사고 치고 사고 참여 안 온다는데 왜 참여 안 옵니까? 잘만 가고 잘만 가고 있는데. 야, 참 끝내준다. 끝내준다 진짜. 야.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채팅방 인원이에요. 현대차 가고 있죠. 현대차 가격을 제가 알아요. 가격을 19만원, 아니 12만원, 13만원대 사면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절라인도 없다 그랬어요. 손절라인도 쭉 그냥 중간중간에 적당히 사들어가면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몇 명 있죠? 지형야. 그리고 여기 유인숙님, 그러니까 지금 상하님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여기 안 들어와 있네, 지금. 아침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안 계신가 몰라도. 지형님, 있으면 1번, 있으면 1번. 자, 현대차가 옛날에 한전부지 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자, 간단하게 생각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그거 10조에 샀다고 쌩 난리 쳤는데, 다음에 100조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동산 전문가라서 한번 남겨놓으시고, 저는, 잠시 3분만 쉬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요.
자, 시장 양호예요. 자, 오늘 쉽게 안 꺾일 수 있다 예상하겠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안 꺾여요. 왠지 아세요? 아까 풋옵션도 들어오죠. 뭔가 야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좀 흔들리겠지. 야, 뭐 좋은 거 있어? 이러면서 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매수 포인트 맞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 매수 포인트 맞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 있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갔다가 올라갈 때 뭐 쫓아갔다면 눌림목 줄 때 따라가라.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6700개 사고 있어요. 게임 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이거 13억 지금 풋옵션 사죠. 다 죽었어요. 콜옵션도 29억 사고 있어요. 외국인 한번 볼래요? 자, 금액. 야, 최근에 좀 환매수는 좀 했네. 자, 왜 무슨 환매수? 개인들이 콜옵션 많이 샀었잖아요. 여기 프리미엄 연락이 죽여놓고 슬슬슬슬 걷어들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프리미엄 연락이 빠진 거 아시죠? 프리미엄이라고 했습니까? 정신없어요. 자, 오늘 외국인들 지금 뭐 10시밖에 안 됐는데 1500억 사고 있어요. 뭘로? 연락이 두드려 폈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사요. 아,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래 두드려 패지? 여기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했어요. 사. 빠져나오라고. 사. 그죠? 빠져나왔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이닉스는 제가 이야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기억나요. 하이닉스 이야기했습니다. 지우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가 들고 있었어. 사! 사! 여기서 무조건 끊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 평균 단가 맞춰졌기 때문에 끊으면 손실 없었을 겁니다. 거의 수수료 빼고 나면 손실 없어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대형 우량주고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아 외국인이 매수세 집중되는 거 하이닉스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그럼 매수세 들어옵니다. 야 됐어 적당히 이제 작전 끝났고 무슨 작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무슨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 필요성이 이제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끼워 맞추기 맞아요. 왜 그렇게 하지 궁금했던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선물을 대량으로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7천 계약 육박하고 있어요. 아침에 분명히 한 7천 계약 이상씩 이렇게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전략적인 꼼수가 있었네요. 에이,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데서 들고 있던 사람 다 틀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놓고 메롱하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욕 놀란다, 진짜. 자, 바이오는 위에 셀트리온 삼행제 좀 붙들어 놓고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 그렇게 후발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죠? 업종 내 포지션이 셀트리온보다 밑에 있는 애들 다시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야, HLB 진짜 강하네. 야. 그리고 라니님 채팅방에 대화 날로 하는 게 보통이 아니신데요. 7년차 답네요. 야, 제가 선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초이스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제 사랑 한번 하고요. 지우 선수 보세요. 말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같이 할래요? 네. 밤에 분봉 매매한데 같이 할래요? 남기세요. 동참하겠습니다. 며칠 딱 있다. 지우, 니 내가 찍었다. 난 니 키운다. 딱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많이 컸어요, 솔직히. 끝내줍니다.
이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 없어도 충분히 매매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받아가려면 아직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리겠지만, 자, 닥터 K 팬님이 대한항공 이야기하셨는데 잠깐 볼게요. 장대 양봉이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게요. 50% 매도하지 마세요. No. 50%는 많아요. 5분의 1씩 끊어가세요. 5분의 1. 여기 살짝 패스할 만한데. 잠깐만, 여기 29,200원 안 깨면, 야, 이거 많이 던지지 마세요. 장이 너무 좋아요. 저 어저께도 뭐 끊을까요 하는데 저는 홀딩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막판에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막판에 이야기했나? 장중에 이야기했나? 기억도 안 나요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홀딩 어쨌든 성공입니다. 50% 던지지 마세요. 50% 아니에요. 잘 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더 많이 먹어. 여기까지 노릴 수 있어요. 여기 전고점 인근을 강하게 돌파 시도 전일 장대 양봉으로 다 뚫어버리고 거래가 섰어. 평소보다 훨씬 거래가 많죠. 고입니다. 고. 홀딩 던지지 마세요. 장도 받쳐주는데 아직 안 던졌다. 배짱 더 튕기세요. 여기 20일 깨면 한 3분의 1 정도 던지고 다시 여기서 삐리삐리하면 3분의 1 다시 던졌던 거 다시 사놓으세요. 양봉서면. 그리고 여기 위에 가가 적당히 끊어먹든지 그거 팔았던 것만큼 샀다 팔았다 완전히 절반에서 끝장내는 거는 28,500원 밑으로 쳐질 때 다 던지세요. 아직 아닙니다. 충분히 더 벌거먹으세요. 벌거먹으라면 이거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는데 충분히 빼먹으세요. 들어왔을 때 빼먹어야 돼. 왜? 시장이 죽을 폼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뭐 중간에 살짝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 20일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풋옵션 개인이 11억 사고 있어요 지금. 한번 봅시다. 16억이 탑이었어요. 조금 꺾네. 컨트롤 잘 하세요. 그러니까 상황 잘 봐가지고. 사란 지점에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란 지점에서 다 올라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패스. 이건 사란 지점 아닙니까? 이건 뺏겨 헷갈리니까 나중에. 안한 이야기 절대로 안 올립니다. 절대로 안한 이야기 했다 안 합니다. 설정 묻어가도 되지만 안 합니다. 셀트리온도 양호.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29만 안 깨면 양호. 셀트리온도 갈 것 같다고 제가 배치를 그러면서 참 좀 아깝긴 아까워요. 물론 들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억수 고민했어요. 갈 것 같은데. 고민 억수로 하면서 갈 것 같은데 들어갑시다. 결국 뭐 하루 이틀 참았으면 진짜 수익 좀 나는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큰 전략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 것 같은데. 밑으로 박살을 안 났잖습니까. 뭐 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갈 것 같았어요 정말. 그죠? 좀 사지.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사사에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샀다가 끊어내서 그렇지. 짧게 됐고요. 자, 현재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코스피 강한 상승세. 20일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5분 봉상 삼성전자하고 궤적을 같이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20일 깨면 서서히 그냥 좀 축소하세요. 여기 저항대는 맞거든요. 끝난 거냐? No. 적당히 끄는 거 여기 오면 다시 시장 별 무리 없으면 다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다시 팔아먹는 거 다시 때려주세요. 절반 이상 때리지 마세요. 지금 시장 필 받았어요. 시장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채팅 좀 읽어볼게요.
채팅을 읽고 있습니다. 답건냐? 요새 많이 바쁜 모양이죠. 응원합니다, 항상. 제가 왜 우리 채팅방 팀 원들한테 애정이 간줄 알아요? 아직까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는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먼저 다 오픈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엄청 고생한 거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무릅쓰고 다 이야기한 거. 그런 이야기했다고 뭐 넋두리 풀어놓냐 이러는데, 아이고, 수준 하고는.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가 또 그런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메일로. 그래서 정이 가요. 남 같지 않거든요, 느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학원비 한번 마음 편하게 벌어보겠다고 유료방에 들어갔더니 25%가 깨지는데도 팔아라 소리를 안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가슴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좋은 뜻으로 교회 건립을 위해서 한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다. 좋은 뜻이잖아, 좋은 뜻, 그죠? 그리고 참 50대의 애환들도 느껴지는 그런 메일들을 우리 서로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갑니다. 그냥 얄팍한 생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같이 하시죠 했는데 상당히 레벨이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계신가 모르겠는데 플라잉 드래곤 저분도 대단해요. 밖에서 지금 강의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뿌듯해요. 그래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일일이 거명 안 해도 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양이 삼바 브루스네 이제 47만원 정도가 단가 아니야? 500원 플러스. 아, 미치겠다 진짜. 삼바 손실 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플러스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가면 돼요. 야, 서번트님도 여러분들 저희 방에 S 전자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재밌어요, 정말. 야, 서번트님은 또그 바이오 회사 출신 아닙니까, 또,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계세요. 자, 채팅 읽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기간 큰 수익 노리는 거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포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 돌려냈어요.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13만 5천원 이상 정도로 목표치, 단기 목표치 들어갈 거고요. 12만원 안 깨면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한 1억 들고 있는데 현대차 한 1000만원치 안 들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삼성전자 한돈 1000만원 안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아무 때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한 4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들고 가고요. 현대차 한 12만원대 정도부터 서서히 들어가면 문제없어요. 별로 꼭대기 사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패스 안 한다 이거죠. 매도 시그널 넣으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가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말을 못했어요. 쫄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보세요. 이렇게 패대기 치는데, 야, 이렇게 패대기 치놓고 이렇게 털어 올린다? 야. 44,000원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4,000원 오면 담아 놓으세요. 적당하니. 완박 말고 적당하니 담아 놓다가 또 다음에 약간 쳐져도 담아 놓고 약간 올라도 담아 놓고 중장기로 갈 사람들요. 단기로 갈 사람들은 자, 적당히 샀던 사람들 오늘 끊어먹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인호님 샀다 그랬죠. 적당히 이제 끊으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밀리면 아까 분명히 이야기 그렇게 드렸고 쌈바도 가려고 폼 잡고 있고요. 무슨 심리? 야 진짜 가면 밀리고 여기부터 야 가나 아이? 간다 아이? 어떤 심리라고요? 야 돌파해서 간다 해놓고 푹 밀어버려. 와 이게 딴 건 막 가잖아요. 진짜 간다 해놓고 안 가나? 또 가요. 야 이제 가나? 또 푹 밀어요. 안 한다 안 해 하고 던진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들 지치게 만들어 놨거든요. 뚫으면 크게 가요. 제가 생각할 땐 크게 간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자 20일 올라탔습니다. 안정권입니다. 안정권 29만원만 안 깨면 된다 했어요. 여기 딱 줄 꺼놓을게요. 여기 안 깨지면 그냥 적당히 들어가세요. SK이노베이션 사 한 이후에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처지진 않아요. 자 여기 상황을 기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박스권 막 돌파하려는 초입에 돌파하고 나니까 빵 가죠. 자 막 박스권 돌파하려고 있어요. 빵 띄우면 첫 번째 20만 5천원에서 거의 이상으로 20만 9천원까지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한 3%에서 5% 정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강하게 가면 안 끊습니다. 강하게 가면 끝까지 발라먹습니다. 비리비리 한다. 끊어버려요. 적당히 끊으면서 놓습니다. 안 밀려요. 자, 포트폴리오 접근했던 것들은 대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한번 체크하고요. 야, 오늘 시간. 자, 10시 반이죠. 한 11시까지, 공식적으로 하고, 나머진 펴놓고, 뭐 이야기 많이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 할 이야기 있으면 하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시간 소중한 시간 많이 뺏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30분이지만 50분은 30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중합니다. 저 그런 거 우습게 생각 안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풋옵션 못 버티고 손들기 시작합니다. 야, 콜 옵션 대박 났겠는데? 야. 콜 옵션 한, 밤에만 해도 40% 올랐는데, 지금 몇 프로 났는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코스피 200이 296.5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5 이런 거 가능할, 305는 좀 그렇고, 302 정도 가능하거든요. 302.5. 70% 올랐습니다. 야. 이거, 70% 올랐어요. 하루 만에. 야. 하루 만에 40%까지 왔어. 40%. 보이십니까? 풋옵션. 박살 난 거예요. 야. 외국인이 포지션 자꾸, 물론 오늘 첫날입니다만, 자꾸 상방 자꾸 잡아요. 무리 없어요. 바이오 플러스 돌아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가고 있어요. 야, 바이오 강하다.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전략적으로 패대기 친 거 다시 거둬들이고 있고요. 바이오 계속 지속적으로 주도주 역할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뻘개요. 노 프라브럼. 남북 경협 좀 붙들어놨네요. 은행주 이런 거 비실비실하니까 하자고 말을 안 했죠.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비실비실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자, 오늘 잘하면 원웨이 나올 수 있어요. 한쪽으로 그냥 끝도 없이 땡기는 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 깨면 원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끝도 없이 가는 거. 이게 딱 돌파하는 순간, 여기 안 깨고 여기 돌파하는 순간 원웨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어떻게? 자꾸 물타요. 야, 여기 고점이지. 여기서 온봉 비실비실하면 그래. 선물이나 풋옵션이나 그래. 여기 고점 아니야. 이제 막 끼워 맞춥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야, 여기 저항대가 만만치 않은데 한 번에 간다고? 한 번에 간다고? 아니야. 온봉 떨어지네. 자, 한 번만 딱 더 산다. 하는 순간 다 죽여버리면서 위로 쭉 들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좋죠. 어차피 인생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밟고 일어서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딴 거는 서로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선물 옵션은 상대편 안 밟으면 내가 죽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숟가락 기법. 숟가락 기법 써야 된다고요? 외국인 형님들 들어오고 하네. 숟가락 딱 얹어야 돼. 판에 숟가락 빼야 돼. 아, 밥통 없네 형님들.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뭐 간단한 것 같죠? 진짜 간단해요. 실천만 하세요. 실천만. 진짜 간단해요.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 기관은 막 그냥 그래요.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올 때 같이 숟가락 딱 얹고, 외국인 패대기 친다 싶으면 딱 팔아야 돼요.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7,700억 파는데 쫄아서 못 들고 있겠습니다. 속았지만. 속아도 후회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셀트리온 전고점 넘어갑니다. 이야, 셀트리온. 서번트님, 인호님, 그 다음에 노르몽님이 오늘 안 보이시네. 방송 자꾸 엔진 나서 나가셨나? 오늘. 이야, 비중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굿이에요. 삼바도 좀 가자. 아, 삼바. 향이 신라젠 샀다고? 잠깐만 보자. 아씨, 가스 좋긴 한데. 와, 이거 눌렸다. 이거, 오. 언제 샀는데? 양이 빨리 남겨놔라. 평균 단가 빨리 남겨놔. 신라젠도 매수세 좋아요 요새. 그럼 양이가 샀다면 양이 백을 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뺄게요. 제가 사람 말 안 했으니까. 야, 7% 469,000. 아, 이거 뭐 그거 말고 잠깐만 보고 있으니까 잠깐 제 밑에부터 볼게요. 8%에서 팔고 지금 다시 매수 준비 중이다. 잠깐만. 예, 채윤님 반갑습니다. 양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빨리 이야기해봐. 잘못 샀으면 위에 꼭대기 사서 혼난다. 87,500원 샀으면 내가 박수 치줄게. 그 위에 샀다 혼난다. 얼마에 샀는지 빨리 이야기해봐. 얼마에 팔았는지 빨리 이야기하고.
자, 최인호님은 삼성전자 45,600원에 매도하셨다. 이 말이 없이 꺾인다 싶으니까 던졌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세요, 저분이. 같이 하자는데 왜 같이 안 하십니까? 채팅방 초대를 했는데 지금 거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분 계세요?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내가 이유를 들었고 저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생각대로님. 개인 사정이 있는 거 제가 들었으니까 이해 충분히 되고요. 최인호님은 제가 승인까지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계세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지. 막 이상하게 하는데 같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87,800원에 사서 87,800원 사서 잘했고 오 양아 좀 하는데 잘했어. 여기는 잘했고 여기서 팔았단 거 아니야. 93,700원인가 팔았어요. 아휴 참 죽인다 야 진짜. 봤습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대요. 뭐 이게 푹 빠지는 거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답니다. 와 참 됐어. 이제 어딘지 대충 알아들었어. 잘했다. 또 노린다고? 야 이거 언제 노려야 되는지 다 알잖아 이제. 신나게 팔아먹고 이제 적당히 눌리면 이평선도 정배열로 다 돌아섰으니까 거기서 양봉남 딱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와 좋긴 좋거든. 끝내주고 가거든. 근데 네 신경이 분산될까봐 그래. 네가 지금 몰빵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놓고 딴 데 신경 쓰면 어? 300에 신경 쓰이고 나머지 풀빵 본부대에 신경이 분산되면 안 좋아. 네가 잘했으니까 이번에 먹었으니까 됐으니까 쌈바에 신경 써라. 오케이? 그게 나을 것 같다. 정신없잖아. 정신없다니까. 응. 그것도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아니 뭐 컴퓨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하나 펴놓고 하려면 힘들잖아. 비추다 비추. 먹었으면 됐다. 야 나도 이제 해낼 수 있구나. 나도 해낼 수 있구나. 분봉매매 정확한 포인트에 딱 들어가서 삐리삐리하면 딱 끊어버리니까 야 들어가자마자 수익 제법 나네. 할 수 있어 나도. 공부하면서 힘들긴 한데 잠 오는데 새벽에 2시 3시까지 공부했어. 할 수 있어. 나도 최고가 되고 싶어. 동급 최고가 되고 싶어. 최강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 쌈바 47만원 정도부터 니 지금 350 있잖아. 그러면 300 정도 있잖아. 여기서 양봉라면 하나 사고 쳐져도 올라갈 때 양봉 쓰면 또 사고 알지? 싸싸싸싸싸싸싸 알지? Everybody 불타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네 평균 단가보다 부러스잖아. 어차피 몰빵 그런 거 양아 몰빵 성공이다. 일단 많이는 못 먹었지만 아직까지 몰빵 성공이다. 야 그게 어디야 성공이야. 일단 사자마자 막 박살나고 2% 3% 빠지면 마음 고생하잖아 솔직히. 싸싸싸싸싸 다 사 성공. 일단 여기서 성부 그렇습니다. 양아 있는 거 다 사 성공입니다. 성공. 인호님 최인호님 본인한테 부담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채팅방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 다음 시간 나실 때 적당히 하시면 되고 그래요. 다른 부담은 있다면 안 가지시도 된다는 거죠. 그냥 채팅방에서 정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냥 한 팀으로 모시고 싶은 거지 들어와가지고 뭐 돈 달라 뭐 VIP 가입해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말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료입니다. 전부 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에 딱 한마디면 됩니다.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기사 같은 거 뭐 관심 있는 기사 올라오면 하나 올려 같이 올려 같이 보고 그게 끝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해야 될 만한 정도는 인사도 안 하면 좀 그렇죠. 자, 쉽게 안 깨져요. 쉽게 코스피 안 깨집니다. 대한항공 우리 닥터K 팬님, 야 참 닥터K 팬이란 분도 계시고 참 많이 컸습니다. 닥터K, 야 오늘 1500명 찍을 것 같은데, 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깨지면 닥터K 팬 있으면 여기 깨지면 지금부터 3분의 1 정도 끊으세요. 3분의 1 끊고, 3분의 1 너무 많나? 4분의 1 끊고, 4분의 1씩 나눠서 끊으세요. 4분의 1 끊고, 4분의 1 끊고 하다가 여기서 지지되면 다시 끊었던 거 다시 사고, 적당히 올라간 밀림 또 끊고, 또 끊고, 여기서 지지되면 또 사고, 또 사고, 밑에 왕창 깨지면 다 던져. 이해되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3분의 1 매도 됐어요. 딱 기다렸다가 여기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정도의, 가지고 있는 거 정도의 절반 정도. 그럼 또 3분의 1이죠. 나머지는 좀 홀딩하세요. 혹시 더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 올라간다 싶으면 대박 깨질 때 말고 여기서 양봉 빠짝 쓰면 3분의 1 사고 갔다가 약간 눌려줄 때 다시 3분의 1 사고, 그럼 원래대로 다 됐죠. 20일에 정받을 거거든요. 적당히 끊어먹고 나오고 나머지 똑같이. 자, 셀트리온 삼행제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적당히 끊고 나오다가 여기서 양봉 쓰면 사라고요. 끊었던 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이야기하는 게 쭉 끊었다잖아 지금. 여기서 양봉 쓰면 지지되거든요. 사라고요.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다시 가면 여기만큼 챙겨먹고 여기만큼 챙겨먹고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은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닥터K 팬님 이해했다 1번 눌러보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이해했다 1번, 어떻게 분봉매매한다 이해했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눌러 이해야. 여기서 팔아먹고 팔아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놓고 삐리삐리하면 또 샀던 것 중에 또 일부 끊어먹고 다 안 끊어요. 왜? 갈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겁니다. 다 끊으러 안 그랬어 분명히. 대한항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쭉쭉 들고 가는 것보다. 신라젠 양아 얼만큼 왔거든. 네가 끊었고 밑에 내려와 왔다 갔다 한 거 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네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삼바 간다 아이.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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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일 춤을 추게 하네. 예야.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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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위로 가자. 50만원까지만 가자 일단. 여러분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양이의 백을 사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싸싸싸싸 다 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듣고 같이 산 팀원들 많아요. 제가 그 이야기 한다고 한 명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 긴장되거든. 몰빵 때렸어요. 긴장돼. 몰빵 때린데 가고 있어요. 양아 몰빵 때렸는데 간다야. 아
군기 실룩실룩. 야마 정보 좀 뚫고 있다야. 연락에 사람 고생시키고 다 털고 난 다음에 간다야. 어떻게 간다고? 다 털었으면 세게 가. 양아, 백 사겠다 잘하면. 야, 몰빵이다 몰빵. 아니 지금 매수했다고? 우와. 너도 선수 좀 돼보려고? 야, 그래. 밑에서 신나게 사놨는데 뭐 올라간다고 쫄 필요 있냐? 돌파형이다 돌파형. 너무 많이는 사지마. 하나 샀다 그랬지? 잠깐만 잠깐만, 딱 대기 몇 개 살 수 있어? 빨리 남겨봐. 외국계 매수 들어온다. 여러분들 외국계 매수 들어와요. 거의 쌍끌이에요 지금. 거의 쌍끌이에요. 어저께는 그냥 패스하고, 어저께 만기 날이니까 좀 그만 했고. 야, 선물 좀 꺾네. 자, 꺾었는데 이래 되면 선물 매도 추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20일 깨졌어. 자, 선물 좀 매도 한번 더 때려볼까? 물렸잖아 그죠? 추가 들어온다고요. 매도. 왜? 꺾였거든 20일. 자, 진짜 세게 가는지 여부는 이제 판걸음 납니다. 조만간에 밑으로 확 쳐지면 썩 죽는 거고요. 썩 죽는 거고, 이거 안 죽는다 하고 딱 들어올리잖아요. 위로 딱 치우고 하면 오늘 많이 가요. 자,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뭐라고요? 20일 깨졌다. 야, 밑으로 이제 쳐질 수 있겠네.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격이 커요. 여러분들 설득력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매매 들어갈 때 생각을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신규로 매수를 못 잡아. 왜? 붕 깨었기 때문에. 손가락 빨았어. 선물하는 애들, 단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요. 1점 몇 프로는 떠가 시작했는데. 야, 씨, 매수는 쫓아가기 부담되고, 매도를 때려야 하긴 하는,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갔네. 부담되네. 그러면 20일이 딱 깨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야, 짧게 먹고 놓자. 일단, 짧게. 밑으로 열렸네. 2억이 억수로 커. 짧게 못 먹고 논다? 매도 딱 때려요, 매도. 그런 거 노리고 페이크 쳤을 수 있어요. 이거 들어올린다. 다시 20일 안 차가잖아요. 정거 좀 뚫습니다. 그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자, 쌈바. 문제 없어요. 5개. 오케이, 바리. 5개. 잠깐만. 딱대기. 응. 아, 매도가 좀 많이 산재긴 산재하네. 이거 정골 뚫으면 상당히 세게 갈 수 있거든. 보너스권이지. 이거 딱 뚫는 순간 세게 팍 가거든. 일단 한 개 더 추가. 시장가 5개. 4개는 딱 기다리고 있어. 4개는 조금 밀리면 사. 미리 이야기한다. 나중에 내가 바꾸는 거 말고는 미리 이야기한다. 47만원 정도의 양봉 밀렸다. 양봉 서면 한 개, 두 개 정도 사고, 이 밑으로 46만 7천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동 넣으면 나머지 두 개 다 실어. 완전 몰빵이야. 중간에 패스한다. 안 끊는다. 너 어차피 승부 걸었어. 그럼 끝까지 승부 걸어. 위로 한번 띄우는 거 한번 먹어보자. 자, 선물. 이게 원래 이래 되면요 밑으로 우르르 쏟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물 매매 해봤던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가 20일 딱 깨지면 밑으로 확 쏟아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확 쏟아져야 되는데 왜 안 쏟아지지? 왜 안 쏟아지지? 쏟아지면 정상이고요, 안 쏟아지고 올라가면 대박 더 가는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자, 물량 아직 많이 안 실은 분 계시면 적당히 실으세요. 적당히. SK 이노베이션도 LG화학, 삼성 SDI,
와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상당히 강세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상당히 강세 있어요. 꼬르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슬슬슬 담으세요. 양아 뚫었다. 좀 전에 샀지? 샀다 안 샀다 빨리 이야기해. 사라 그랬다 분명히. 3분만 쉬겠습니다. 간다 아이. 간다. 한 개 더 싫어. 한 개 더. 시장가로 싫어. 한 개만 더. 세 개 남았다 이제. 나머진 대기. 양이 단가 올려봐 단가. 그리고 현대차 양이 단가 올려봐 단가. 그리고 현대차 조금 추가할 분 추가하세요. 추가 추가 현대차. 자 시장 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안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빼려면 팍 빼야 돼요. 아 두두두두 안 나오고 페이크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세게 갑니다. 보이십니까? 외국 애들 살짝 팔다가 다시 들어요. 페이크 페이크 깨진다이. 아 손가락 빨았네. 매도나 들어가 볼까? 안 죽어 임마 하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지금 오늘 방송 있잖아요. 일단 잠깐 한번 끊어갑니다. 잠깐 한번 끊을게요. 너무 길면 다른 분들 보기 힘들어요.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자, 계속해서 장중 무료 시향방송 이어나갑니다.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